손님 여러분,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막 몸이 안 움직인다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을 춤리니에서 춤 마스터까지 함께할 현지쌤입니다. 오늘은 바운스를 이용한 기본기 세 가지, 다운 바운스. Gotta go up, yeah, we gotta go up. 이제 비틀이 묻어 서서히 go up. 아래 모든 애가 정상에 서길. 업 바운스. Yeah, yeah, yeah. 나의 생일 없어. 폭리등까지. Gotta go up, yeah, we gotta go up. 이제 비틀이 묻어 서서히 go up. 아래 모든 애가 정상. 제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배워볼 건데요. 다들 심호흡하고 준비됐으면 시작. 폭리등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그 다음 무릎 둘 다 무릎 두쪽 다 사선 쪽으로 밑으로 찔러다가 다시 위로 업. 이때 상체는 콩나무가 된 듯이 다리가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상체는 뒤로 살짝 누워서 몸이 전체적으로 일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몸을 그대로 위로 제자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무릎은 사선 쪽으로 찔러주고 상체는 뒤로 살짝 누워서 몸이 일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제자리 위로 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가 살짝 단단해지고 몸이 일자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제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댄스 댄스 해볼까요? 꿈에 믿게 됐어 나자신은 Thank you all. Gotta go up, yeah we gotta go up. 이제 비틀이 묻어 서서히 go up. 아래 모든 내가 정상. 이번에는 통리듬에 이어서 다운 바운스를 배워볼 건데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사선 쪽으로 무릎을 찔러주는 것까진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상체인데요. 상체에는 다운이라서 상체가 같이 밑으로 숙여질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배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아야! 하고 뒤로 훅 들어가서 등이 C가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올라올 때는 숨 쉬는 듯이 한번 위로 제자리. 한 번 더 배 맞고 아야! 심호흡하고 위로 후 제자리 돌아와 주시면 다운바운스 완성입니다. Gotta go up, yeah, we gotta go up. 이제 비틀이 묻어 서서히 go up. 아래 모든 애가 정상에 서길 그 바람대로 다 힐을 꼬고 to the next. 이번에는 업바운스를 해볼 건데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무릎 찔러주는 건 계속 동일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상체. 아까 저희가 다운바운스를 배웠잖아요. 다운바운스에서는 준비 시작. 하나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업바운스는 준비 시작에 들어가서 하나에 위로 업을 해줄 거예요. 아까 배를 아야 맞아서 시 만들고 업 했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박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준비 시작에 밑으로 내려가서 숨 쉬면서 하나 그 다음 다시 밑으로 다시 둘 하면서 위로 다시 밑으로 다시 셋 다시 밑으로 다시 넷 하면서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업바운스의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저희가 맞춰야 할 말은 준비 시작에 들어갈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밑으로 둘 다시 넣고 셋 밑으로 넷 밑으로를 하면 업바운스 완성입니다. 정상에 서길 그 바람대로 다 힐을 꼬고 to the next. We go up, yeah, yeah, yeah. 나의 생일 없어. 오늘은 바운스를 이용한 기본기 세 가지, 통리듬, 다운 바운스, 업 바운스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디 웨이브, 그 다음 올챙이 웨이브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한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도 꼭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